안녕하세요. 그림 가족의 막내입니다. 오늘 그릴 그림은 낭만 고양이, 분위기가 있는 고양이를 그려보려고 해요. 굉장히 멋있는 사진을 좀 봐서 그리면 좋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그리려고 합니다. 검은 배경에 고양이 흰 털이 빛에 반사하는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. 배경을 검정색으로 다 칠하고 고양이의 형체를 이렇게 잡아봅니다. 저는 원래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예요. 한동안 최근까지는 이제 뭐 웹디자인을 하다가 어떤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, 항상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부러운데, 시도는 하지 않고 부럽다 하면서 멀리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항상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.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게 고양이를 그렸는데, 처음 고양이를 그리면서 아, 이렇게 하면 그림은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리게 된 지 한 두 달 반? 6월부터 했으니까 세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처음 이거 그림가족 유튜브를 제안한 사람이 저희 오빠였어요. 유튜브 한번 해봐라. 많이 그려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그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올려? 막 그랬었는데,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다 그림 가족 이름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에 더 집중하게 되고 정말 재미있었어요. 이 앞전 둘째 언니 동동님께서 이제 음성을 넣은 걸 보고,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. 저희 그림 가족이 뭐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뭐 그런 걸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좀 두렵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고 자꾸 미뤄놨던 거, 그런 걸 좀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면 이렇게 된다, 그런 걸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하나는 그리면서 들었던 생각들,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,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았습니다.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요. 그 밥 아저씨 참 쉽죠라고 하는, 그걸 좀 약간 역설적으로 이제 한 추상화 작품 전시회가 있었는데, 이렇게 몇 번만 하면 돈 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면서 뭐 그렇게 추상화를 약간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퍼포먼스 했었나 봐요.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 가장 끝에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행복하면 됩니다라고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야기 듣는데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동물 그리면서 가장 좋은 건 이 친구들을 보면 털 느낌 하나하나까지 상상하게 돼요. 삼시세끼에서 그러잖아요. 낚시할 때 낚시를 하다 보면 바다 밑을 상상하게 된다고. 동물을 그리면 얘들 털의 느낌을 상상하게 돼요. 부드러움, 뭐 뭉쳐있는 털들, 그 간격들, 빛에 반사되는 부분들, 어두운 부분,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
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 대상하고 저만 딱 남게 되는 것 같아요. 그 순간들이 참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동물을 그리다 보면 한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려요. 너무 복잡한 애들은 6시간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좀 동물 그림이 좀 많아요.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제 아들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. 고양이 그릴 때는 눈을 그릴 때 가장 신비해요. 고양이 눈이 우주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눈을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넣고 하다 보면 이 고양이 이 눈의 깊이에 푹 빠져버리는 느낌? 그 느낌 정말 좋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고양이 눈의 포인트, 빛을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고양이 눈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. 이번 그림은 저도 너무 만족한 그림인데 다음에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. 매번 좋은 그림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 그림가족 그림이 어떤 모습일까 기도도 해보게 됩니다. 마지막에 이렇게 테이프 딱 뜯어내면 완성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데 다음엔 또 다른 형식으로 해볼게요.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